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빠 배우 김승우. 오늘의 갤러데이터 딸바보가 되어 돌아온 아빠 배우 미친 존재감 김승우 씨입니다. 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승승장구 MC 김승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웃겨. 반응이 대단하더라고요. 갑자기 사진을 막 함께 찍으면서 팬 서비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고생들이 네. 아빠라고 그래요.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오빠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아빠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아빠는 좀 약간 충격적이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배우가 네. 이 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랄까 에너지를 얻어요. 이분들께 에너지를 얻는. 근데 이렇게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 친구들이 많은 데는 잘 못 오시죠? 나 홍대에도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 87학번이잖아요. 오랜만에 학교 다닐 때 많이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번에 뭐 영화 속에서 딸이 하나 더 생겼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김세롱. 아니, 관심 있어, 볼 거예요. 영화 제목은? 저기 CD 좀 할 거예요, CD. 팬들을 CD.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철저하죠? 아, 그래, 그래, 그래. 영화 제목은 나는 아빠다. 김승우 씨 데뷔 이래 첫 악역 연기의 도전으로 화제가 된 이번 작품 딸을 위해 온갖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성의 강한 비리 형사 역을 맡았습니다. 와, 저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당분간 액션은 멀리할 생각. 후유증이 너무 오른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왜? 인기가 대단해요. 어, 신혜님 아빠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빠가 43살. 아, 동갑이에요? 진짜 동갑이잖아요. 이게 뭐가 좋아요?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자, 선물, 포옹이야, 포옹. 아빠 같은 마음으로 안아줍니다. 열기를 더해가요, 대단합니다. 이 학생 너무 때리죠? 저 성격 안 좋다고 얘기해요. 김승우 씨는 좋아하는 만큼 때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주름이 좀 많긴 한데 멋있어요. 어디가 이렇게 멋있어? 어디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매력. 자, 뒤에 잘 보세요. 안 하세요, 빨리. 어디선가 뽀뽀를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우 씨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김승우 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드릴게요. 좀 이따. 뽀뽀해드릴까요? 아, 일단 믿기지가 않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 만큼 쑥스럽기도 했고 그 기록은 안 깨질 거예요. 안 깨질 거예요. 최고의 관심사는 어떤 겁니까? 지금 7살이니까 뭐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가 이제 관심사. 첫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작은 사회생활 학교가. 그렇죠. 어떻게 할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네, 팬서비스 중인 김승우 씨. 자, 승우 형 어디가 좋아요? 이때 등장한 남학생. 화를 냅니다. 승우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아, 좋아요. 잠깐만요. 아, 일로 와요. 찍어줄게. 어, 진짜요? 아유, 정말. 같이 서요. 어, 진짜요? 어머, 어때? 어머. 저 지난주 그래도. 요즘 알아서 그럼 너무 잘하죠? 너무 사랑합니다. 화이팅. 이번에 열심히 찍은 작품이 곧 개봉을 해요, 영화. 네. 제목은? 승승장구. 승승장구. 절맹거리 홍대에서 함께한 게릴라 데이터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팬 서비스 너무너무 젠틀했고요.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길을 다 뺏긴 것 같아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쌍칼 역할로 데뷔한 김승우, 신현준 씨와는 각별한 동년배 친구 사이입니다. 같이 시작했고 또 동년배고 그러니까 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우야, 현준아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큰 작품, 큰 CF를 하면서 목돈을 받는 것과 매주 승승장구를 하면서 출연료를 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너 참 생활력은 있구나. 네. 야, 그렇게 애틀이할 줄은 몰랐어요. 네. 연예가 중계가 그래서 좋군요. 생미 씨도. 신현준 씨한테 인사 먼저 해주셔야죠. 아, 너도 그래서 하는구나.
옛날만큼 많은 섭외는 없지만 뭐 이런 표현 쓰시고 확실히 하나하나가 다릅니까? 아 그럼요. 작품을 하다 보면 참 고맙고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뭐 이런 게 고마워요. 김승우는 네. 효자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 효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TV가 없습니다. 교육용 TV는 있죠. 아이들 보게끔. 이건 뭐 어떤 교육 철학이 있으신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교육 과정을 다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자기 논리가 생긴 다음에 배우, 가수 이런 일을 하겠다면 저는 굳이 말릴 이유는 없지만 그냥 그 무방비 상태에서 그 노출된 그 부분만을 보고 화려함을 쫓아가는 그래서 연예인이 꿈이 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작은 힘없는 아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서는 항상 뭐 내 자리가 충분히 있는 아빠이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면 난 참 한없이 작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해지고 싶고 좀 더 오랜 시간 건강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훈훈하고 넉넉합니다. 자신을 작은 아빠라고 말하지만 마음만큼은 큰 배우 김승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